인간은 모름지기 자신의 복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복이 나의 몸 어느 부위에 있는지 정확히 알면 원하는 꿈을 빠르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고전상법에 보면 호면이 불여 호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얼굴이 잘생긴 것이 몸 잘생긴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예로부터 부잣집 마나님은 보통 얼굴이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몸이 아주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초보자도 쉽게 관상 보는 법에 이어서 이번엔 초보자도 내 몸에 숨겨진 복을 찾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은 초년과 중년을 연결하는데요. 얼굴이 집이라면 목은 기둥이어서 주택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나 생김새에 따라서 목도 길이나 굵기가 얼굴과 조화와 균형이 맞아야 좋은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긴 목선이 어깨까지 이어진 여성은 우아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목이 너무 길면 성격이 조용해서 혼자 있는 것을 즐기고 돈하고 거리가 멀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양보하고 헌신하는 편이면서 목이 길면 턱이 약하기 때문에 말년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목이 짧다는 것은 턱이 여기가 턱이 되게 둥글고 살이 있어서 그 살이 이 어깨까지 내려와서 어깨살이 붙으면 목이 짧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 것을 빼앗기지 않고 때로는 남의 것도 욕심을 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목표 지향적이고 남과의 경쟁에서도 지지 않고 능력을 발휘합니다. 목이 굵고 짧은 것은 재물복은 많으나 기하기는 어렵고 반대로 목이 길면서 휘어서 학의 형상처럼 생기게 되면 명예는 있으나 재물복은 부족한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이 얼굴보다 밝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은 말년이 가까울수록 밝은 운기가 좋아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얼굴 색보다 어두운 색이면 말년에 가까울수록 운기가 나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는 지혜와 복을 보는 곳인데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두둑하게 나온 배를 되게 인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장육부를 품고 있는 넓고 두툼한 배는 복과 재물의 부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뱃살이 두둑하게 찐 사람이 배포와 배짱 또한 두둑한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에는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은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성인병에 노출이 되어서 건강에도 적신호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윗배가 나오면 에너지가 떨어져서 건강이나 운기에 나쁘고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는데요. 윗배가 들어가고 말년운이 시작되는 아랫배가 나오면 중심을 잡는 단단한 기운으로 좋은 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뱃살이 빠져서 피부가 되게 흐늘거리면 배가 나온 것보다는 못해서 가난해질 수가 있는데요. 뱃살을 빼면서 피부에 탄력을 주는 방법으로 윗몸 일으키기나 명상을 통해서 단전호흡으로 허리와 배에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타이트 스커트를 입을 때는 아랫배가 홀쭉한 것보다는 소위 약간의 똥배가 약간 나온 것이 맵시와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듯 매력과 섹시함에다 중년과 말년의 안정까지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배입니다. 세 번째, 등은 우리 몸의 기둥인데요. 인상학에서는 등을 보고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부위로서 등이 되게 곱고 넓고 두터워서 튼튼해야 보기도 좋고 얇고 빈약한 등은 좋지 않습니다. 목이 짧고 굵으면서 자라등 같이 등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살이 있으면 부귀하다고 보면서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와 연결된 등이 굽으면
폐기능이 약해서 일을 두려워하고 쉽게 지치는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신을 하거나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우리가 등을 돌린다고 말하는데요. 사람의 등에도 표정이 있어서 돌아선 모습에서도 등과 연결된 부위인 어깨와 허리의 긴장도를 보면 얼마나 화가 났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기운을 파악하는 것이 인상학이라면 마땅히 이 옆모습과 뒷모습도 관찰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앞모습이 좋아 보여도 뒷모습이 이상하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드러난 것과 감추어진 것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볼 수가 없지만 남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중년의 운을 책임지는 등 관리를 하고 광채 중에서 최고는 후광인데요. 우리가 아우라와 흡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기운이 은은하게 드러나 뒤에서 비치는 빛이 되니까 참으로 좋은 에너지를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권위가 있고 실력자일수록 등을 꼿꼿이 세우며 걸으며 여성들도 스스로 격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듯하게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를 당당히 펴고 멋지게 옷을 챙겨 입을 때 뒤태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엉덩이가 탱탱하면 일과 연애도 탱탱한데요. 엉덩이는 인상학에서 말년에 해당되면서 엉덩이가 넓어 안정감이 있어야 말년에 큰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엉덩이가 되게 납작하고 밋밋한 사람은 계획성은 있으나 모험심이 약하면서 재미보다는 진지함을 추구하면서 남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뼈를 싸는 쿠션이 부족해서 말년운이 약하고 재물을 지키는 힘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요. 젊었을 때는 탄력 있던 히프가 나이가 들수록 빈약해지면 그 사람은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힘 좋은 위치에서 멀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탄력 있는 엉덩이는 보기에도 섹시할 뿐만 아니라 운세에서도 충분히 플러스가 되는 복덩이로서 엉덩이가 두둑해야 다리도 굵고 다리가 튼튼해야지만이 노년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어깨는 패기와 의지력을 나타내는데요.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나 자신도 되게 활기차고 의욕이 왕성해질 것만 같으나 잔뜩 웅크린 채로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왠지 안쓰러워서 마음에서 화이팅 하라고 어깨를 툭 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듯 그 사람의 어깨는 그 사람의 길을 표현을 해주는데요. 어깨가 넓은 사람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 강해서 되게 적극적이고 어깨가 좁은 사람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힘이 약해서 소극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어깨가 남성처럼 되게 이렇게 넓은 여성들을 보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일을 주관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어깨가 넓은 사람은 타인에게도 호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으면서 어깨가 약간은 높은 듯 해야지만이 재물복이나 명예도 따르게 되는 것인데 남자들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면 어깨가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허벅지는 건강의 척도이고 복의 근원인데요. 허벅지가 굵고 탄력이 있어야지만이 건강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인상학적으로 봐도 다리는 말년운에 해당되면서 상체를 받쳐주는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굵고 튼튼해야지 좋은데 인체에 힘을 내는 허벅지 근육은 말년의 건강과 재물뿐만 아니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얼굴의 키포인트가 눈이라면 말년운을 대표하는 주자는 단단한 허벅지와 탄력 있는 다리일 것입니다. 허벅지가 단단하면 당뇨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다리가 굵으면 일에 대한 열정이나 목표에 대한 집념이 아주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만 의리가 있고 편안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편들이 엉덩이 살집과 허벅지와 발목이 가늘어지게 되면 정력도 약해지고 집안에서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허벅지가 가는 다리를 가진 여성은 차분하고 침착해서 어디서든지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예절에서 벗어난 행동은 하지 않는 깔끔한 성격인데요.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만 재물을 모으려면 자전거를 타고 스쿼트를 통해서 탄력 있는 허벅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